자, 오늘 하드로터스 도전자들의 세팅입니다. 일단 첫 번째 보림이고요. 택티컬 세트. 뭐 마부 지능 뭐 이렇게 마크 할 수 있는 거 적당히 한 그런 마봉 셋에 무기는 이렇게 끼고 14광 마공 뱀증 뭐 명속강 아직 뭐 마봉이 이제 종결급으로 된 상태는 아닙니다. 이런 세팅에 뭐 칭호 이 정도 끼고 있고요. 아바타도 레어 아바타는 아닙니다. 무기도 그냥 이런 거 크리처도 이제 S3 크리처 그리고 뭐 이런 세팅이고요. 성안의 봉인. 자, 딜러 1번은 이제 엘마고요. 뭐 이제 이렇게 수치적인 부분 잠깐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장비 제라드 세트. 뭐 대충 마봉이랑 이제 필요하게 적당히 하신 상태고 무기 천의 스태프. 자, 그리고 아직까지 완성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역눌림 비명을 끼고 있으시고요. 아, 참고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3세세? 슬라도스까지, 슬라리스까지 완성을 한 상태입니다. 칭호, 뭐 아바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크리처, 이 정도고요. 자, 두 번째 딜러고요. 무형검수 아수라입니다. 스탯. 일단은 두 분 다 명속강이 낮아가지고 제 카이로 이득을 볼 수 없는 상태고요. 뭐 공속이 좀 빨라지거나 뭐 이속 빨라지거나 그 정도의 영향만 있는 상태입니다. 한 분 화속이고 한 분은 수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카이는 그냥 뭐 저의 딜 상승만 도움이 되는 거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충 습가 종결 세트로 뭐 마무리를 지은 세팅 그리고 시스케입니다. 세팅이 속강을 조금 투자한 피스켓셋. 무기는 무형검. 자, 칭호 아바타 레압 3셋. 약간 이런 그런 거라 하죠. 바인드 큐브 이벤트로 받은 거 5개 6개 갈아서 만들다가 부족한 세트. 크리처 서관의 봉인. 오늘의 도전자 이 정도고요. 편의점 세븐일레븐의 음료수 1000원짜리 하나씩 서로에게 사주기. 이번에 죽은 1페이지에서 죽은 사람 있으면 정했습니다. 1페이지에서 죽는 사람 있으면은 편의점에서 세븐일레븐 1000원짜리 음료수 하나 사주기. 칼박 무기 한번 돌리기. 와, 약질이다. 칼박 무기 한번 돌리기. 야, 좋다. 칼박 무기 한번 돌리기 하겠습니다. 이번에 죽으면 이동해 왔다. 이동해 왔다. 칼만 무기 돌리기라 했어. 끝나고 호랄 50줄? 밀피르 위주로 밀피르 20줄 10줄 끝! 오케이. 아, 아깝네. 아무도 안 죽었네. 아수라 죽을 뻔했는데 방금. 아깝다. 자, 딜! 아, 잠깐만, 이거 아니잖아. 막 잠깐 정신없었다. 할로 하고 살살 왼쪽으로 몰아갈게요. 살살 왼쪽으로. 아부터 때려야 되는 게 아니고 소울이랑 같이 때려야 돼. 얘가 죽어야 아가 댐지에 들어가니까. 체력 130줄인 이거 끊고
됐다, 다 컷했다, 다 컷했다. 자, 밖으로 살살 밀게, 오른쪽으로. 생각을 다 잡았지? 쇼크 나와요, 쇼크 나와요. 몸 잘 보면은 검정색 동그란 거 굴러댕겨요. 그거 있으면 피해야 돼. 그게 되게 아프니까. 자기가 대상자다 싶으면은 밖으로 많이 빠져가지고 피하시고. 자, 그 킬. 나가성이 튀게 될거 그냥. 잡았다. 됐어, 넘어가자. 어, 시간 훨씬 빨라. 좋아. 7분 남았어. 7분. 7분. 바로부터. 제자리에서 뛰면서 딜 하지 말고, 안 하지 말고, 그거, 우리 알지? 이번에 바꾸기를 했던 택틱? 은하님 대상자예요. 그쪽으로 하면은 우리 편이, 시원하게 긁히죠? 맹가드. 리듬이 좀 부족했죠? 자, 오른쪽. 피하면서. 저렇게, 아이고, 아이고, 두 대 맞았다. 그냥 부활해. 자, 반대로 또 갈게요, 저는. 이거 오른쪽에 있는 거 이거 뚫을게. 총 없더나? 아, 안 되겠다. 반대로, 반대로, 반대로. 이 다음에 뚫어야겠다. 네 번이구나. 빨리 와서, 빨리 와서 숨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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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쳐. 자, 환영 깨러, 환영 깨러, 환영 깨러. 환영 바닥도 피하면서 잘 깨주시고, 반대편 있는 거. 이거하고 손구멍을 살짝, 다음 걸로. 다음에 나오는 거, 왼쪽에 나왔네. 대피하고 손구멍 미리 시킬게요. 저쪽으로 몰아냈으니까. 하겠어? 오케이. 자, 다시 보스한테 부서요. 무시하고. 같이 패. 아야야야야야. 좋아요, 좋아요. 점프했어요. 퐁. 아직 안 하네. 자, 뭐, 얘가 잡고, 얘 잡고, 얘 잡고, 잡고, 잡고 숨쉬어, 잡고, 잡고. 잡고 왼쪽에. 구멍 뚫어. 됐어, 위에 다시 붙어. 맹가드, 들어와. 피하고 한 번. 자, 대상자 어딨어요? 아직 아닌가? 바로 풀린 건가? 나올 거예요. 정신 집에. 은하님 위에 딱 붙어. 패널 리스트 있어. 얼음 쓰는 걸 뭐 하던가. 나이스. 숨 쉴게요. 오른쪽 아래 숨 쉴게요. 아, 왼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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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에 숨 쉴게요. 숨 쉬어, 숨 쉬어, 숨 쉬어. 숨 쉬는 거, 숨 쉬는 거. 살살 깔아드리면서 왼쪽 위로 딱 붙었고. 오케이. 숨 다시 쉬어야 될 것 같아, 이걸로. 다시 쉬자, 다시 쉬자. 하나. 자, 토크 와요, 이제. 토크 난타. 피도테도 올 거야. 바닥 히트. 자, 오른쪽으로 탁 붙으면서. 이거 패턴 끝나고 또 나올 거예요, 이번에. 첫 번째. 뭐죠? 어? 왼쪽에 숨 쉬러 갈게요. 이거 하고. 잠깐만, 너 왜 그래? 왔다, 왔다. 뭐, 모르겠어요, 이유는? 점프 온다, 점프 온다, 점프 온다. 오케이, 오케이. 위로 붙어요, 위로, 위로. 대상자가 나니까 일단 위로 붙이고. 은하님, 둘 다 맞게 조절 잘 해봐세요. 바닥 피하고 이제 바닥 와요.
자, 냉가 대가롭고 딜 충분해요. 천천히 다 같이 둘 다 때리는 거 항상 해주고. 오른쪽 후회하고 브레스 할 때 숨 쉬자 빨리 숨 쉬자. 됐다 빠지고 점프하셔 옵니다. 바닥 깔아요. 쿵. 오케이. 연하님 부활하시고 뭐 잘랐어요. 이제 그거 패턴 알죠? 아까 그거 바닥 밟기 빨간 바닥 밟고 지나가면 돼요. 빨리 딜러 얼굴 꽂고 하이 돌았고 천줄 남았어. 올 거야. 자, 2분 남았어. 좀 더 빠르게. 자, 이 바닥 밟아. 중앙에 내가 밟을게. 왼쪽 위에 됐어. 때려, 끝내. 점프 공격. 오른쪽 아래 숨 쉬고. 시간 충분하니까 오른쪽 아래 숨 쉬고. 어떻습니다. 들어와. 어우, 미친. 왼쪽 거 숨 쉬고. 됐어. 딜하면 돼. 얘네 부활해. 코인 남았으면 부활해. 야, 집중해. 그만 죽어. 냉가드 깔았어. 이거 피하고. 오케이. 숨 안 쉬고 그냥 빡딜해. 지금부터요. 반대편으로 하고. 400줄 남았으니까 빡딜해요. 숨 쉬지 말고. 1분 남았는데. 야, 누가 나 버스 타고 놀렸냐. 야, 버스면 이게 가능하겠어? 빨리 나한테 사과해. 51초. 어우, 야, 버스커와 아수라의 차이일까? 이거는 일단 딜량을 한번 보면 되겠죠? 날씨도 버스 탄 데가 나오네 이게. 아, 야하, 우와. 와, 야, 아싸, 또 개전공이. 아, 나 또 개전공이야. 야, 이거 또 딴 데 또 맞춰줄 수 있겠다. 천혜의 물결, 아이, 우마이 하고요. 이거 먹은 것보다 훨씬 더 좋지. 아, 그래도 아수라 만테라 먹었네. 아, 힘들다 진짜. 아, 1억 2천. 대량 좀 볼게요. 어, 야, 이 정도면은 괜찮네. 이제 인정하겠습니까? 저의 실력, 점유율, 피해 점유율 10%. 더럽게 안 맞았음. 나 죽은 적 있냐? 아무튼. 죽은 적 있었나? 더럽게 안 맞고 더럽게 많이 때렸음. 이게 솔직히, 야, 이게 게임 스펙이냐, 이게? 이게? 어, 이게 게임 스펙이냐고, 이게. 그럼 인정해 주겠습니다. 실력이라 해주세요, 그냥. 아수라가 피해가 3배입니다. 도금이 잘하시. 아, 봐봐, 저렇게, 어? 인정해주시는 거 너무 고맙고. 아, 진짜. 그래. 우리 여러분들 시기와 질투, 이렇게, 어? 불화와 그런 거 하지 말고, 더 타협적이고 평화적인 그런 사람들이 되면서 좀 잘한 건 칭찬하면서 그러면 좋지 않을까. 내가 그, 정확히 이제, 아, 솔직히 말하면 내가 택틱이 아니고 딜셋이었으면 여러분 딜이 어떻겠습니까? 택티컬이 아니고 내가 뭐 중력이나 그런 거 들고, 하. 웬마로 딜했으면 이건 뭐 그냥 로터스가 아이고 큰일났다 도그홀 또 온다 하면서 매주 이제 오줌 지린다고 나오기 전에.